오늘 영상은요, 모처럼 찾아온 데코타일입니다.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지. 그 다음에 제가 데코타일 할 때마다 항상 서민자재라고 하잖아요. 무슨 인테리어 할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유지되는 자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광고 먼저 하나 드리면요. 돌절구 무료 드립을 원래 4개 하려고 했었는데, 인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새삼 느끼는 게, 이런 천연자재를 가지고, 어떤 만드는 인테리어들이나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명 하기로 했었는데,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쓴 글자 수대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분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4명하고 5명하고 글자 수가 한자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라는 건 5명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내용이 사연이 그래도 조금 좋은 사연이 하나 있어서 한 명에서 총 6명을 했습니다. 밑에 더보기 창에다가 성함을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다 주소랑 성함을 해주시고, 한 가지 죄송은 아니지만 택배는 착불이에요. 뭐 하나당 3,500원인가요? 그거는 기사분 오시면 하고, 되도록이면 지나다가 회사 오시면 수령해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원자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절구는 밑에 더보기창에 넣어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코타일은 왜 제가 서민자재라고 하냐면요. 회원님, 인터넷에 보면 저희가 최저가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저희보다 더 싼 데도 있을 순 있겠지만 거의 불가합니다. 저희가 내는 가격이. 그래서 한 박스당 21,000원에 저희가 쇼핑몰에 올려놨는데, 이게 금액을 올리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올리진 못하는데, 또 부가세 포함 카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9,000 얼마 대인데,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보실 때 조금 차고 생기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한 박스 단위에요. 한 박스에는 3.3 헤베라고 합니다. 1미터 1미터 기준했을 때 1미터 1미터가 3번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점착. 저희도 점착을 하려고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점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우선 사이즈가 크잖아요. 500, 50cm에서 조금 빠집니다. 47cm인데, 50cm, 50cm만한 큰 판같이,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걸 점착으로 하려면, 제조 과정상 어쩔 수 없이 30cm 있잖아요. 30cm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30cm 단위로 12장에 이제 금액이 보면 10,0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1회배예요. 저희 자재의 3분의 1 정도 양이에요. 양을 따지면. 그렇게 처음에 이 자재를 먼저 선정하실 때 양을 보고 하시라는 것과, 그다음 저희가 한 박스에 15장에 3.3m예요. 그러니까 한 평에 2만 원 밑으로 뭔가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코타일 할 때마다 항상 서민자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주의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 어떤 뭐 시공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의사항 중에 가장 큰거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데코타일은 PP 계열,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그래서 점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연성이 있어서, 온돌 바닥에 시공해 놓으시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틈새 틈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집니다. 요거는 데코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에서, 비온돌용 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비온돌용 자재는 박스당 한 4,000원 정도 올라가야 돼서 대부분의 생산을 안 해요. 저희도 물론 비온돌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상가나 벽이나 이런 데 추천을 많이 하고, 온돌 바닥에는 좀덜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 나중에 벌어졌다고 하면, 본드용 실리콘들이 있어요. 저희 토목 멀티본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칠해놓고 평칼로 갈아내면 그 줄을 다 뭔가를 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벌어져 있어서 먼지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가나 무슨 카페나 인테리어 할 때, 그다음에 요즘 조립식 주택이나 농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쓰게 하려고, 어찌 보면 요즘 경기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젝트화해서 했던 게 데코타일인데, 오, 생각보다 너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종종 해드려요. 그 주의사항 하나고, 두 번째는 시공하실 때 있잖아요. 본드를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데코타일 영상이 하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영상 시공한 영상들이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꼭 얇게 하셔야 되고 꼭 지키셔야 되는 거 20분 정도 지나서 물기 끈적끈적한 물기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 같은 걸로 본드 붙이고 이렇게 뗐다가 떼면 쩔컥쩔컥 붙을 정도로 그때 데코타일을 딱 붙이셔야지 본드가 마르기 전에 본드 붙이시면 안 돼요. 참고로 시공해 놓고 항상 물이 이렇게 바닥에 조금씩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붓기 전에 붙이거나 본드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그래요. 근데 이거는 AS가 안 됩니다. 무조건 떼내야 돼요. 떼내고 다시 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의사항 할 때 겨울에 시공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본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뭐냐면 얘는 한진택배라는 걸로 이용을 못해요. 무게는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플라스틱 계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진이나 이런 데로 가면 그 코너라고 하죠. 그 코너 부분이 잘못하면 우웁니다. 딱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대신 택배라는 걸 이용하는데 택배비가 좀 비싸죠. 대신이라는 거는 하면. 근데도 박스나 좀 크게 많이는 많이 요즘 가져가시니까 이런 거는 대신으로 가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쇼핑몰 수령 금액 하시고 본사로 지나다가 수령하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습니다. 운송비가 거의 제품값의 절반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 요게 제가 항상 데코타일 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이에요. 다시요. 점성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저희는 사각만 하잖아요. 그것도 큰 것만 합니다. 요즘은 300각으로 붙여놓으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자꾸 커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500 사이즈 50cm 50cm 정도 많은 걸로 하는 거예요. 계속 데코타일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거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무진 많은데 저희가 굳이 계속 그걸 안 하냐면 그거는 길이가 길잖아요. 80cm나 1m입니다. 한쪽 길이가. 물론 폭은 18cm나 20cm지만 그래서 이 늘어난 게 더 기 많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게 많다 보니까 구멍 요 틈새들이 더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 거 나무 우드톤은 잘 안 해요. 아예 없어요. 그 디자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이번에 직원들이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잡은 길에 저희가 하는 데코타일 종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데코타일은 많습니다. 내용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각 데코타일을 저희 때문에 막 요즘 하도 유행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베스트셀러가 요거 보는 데코타일 그레이예요. 그레이랑 다크 그레이는 모양은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모양은 같은데 색상이 조금 틀립니다. 요 그레이는 조금 환해요. 그래서 돌 느낌, 완전히 돌 느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저희가 그레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요 그레이는 벽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그 옆에 보이시는 요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는요, 똑같은 모양인데 또 진해요. 왜 두 개 패턴을 했냐면, 다크 그레이는 바닥에 깔고, 일반 그레이는 벽에 시공하십시오 하고 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패턴이 같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패턴을 만들었던 건데 요게 요즘은 그냥 다크 그레이 같은 바닥에 벽에 닦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취향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꼭 실물을 한번 보셔야지 돼요. 되도록이면 계획을 잡고 저희가 샘플 전시도 돼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가는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델리카토 베이지라고 있죠. 요거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석에 델리카토 크림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따서 큰 판 이미지를 따서 이거를 몇 번 작업을 해서 요거를 필름을 씌워서 만드는 건데 요 델리카토 베이지랑 델리카토 그레이는 전국에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대리석 모양 갖고 한 거라서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베이지는 좀 온화한 느낌을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베이지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이런데 베이지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 벽을 다 쓸 수 있는 색을 하나 하자고 해서 델리카토 베이지를 만들어 나온 거고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그레이는 저희가 한 번에 생산량이 많아야 돼서 잘 생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베이지만 되도록 끌고 갑니다. 요거는 토모크레 위에 있는 다크 그레이 같도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그 어떤 구사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고 요네 가지 하고 다섯 번째로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오닉스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오닉스라는 건 굉장히 고급 돌이지요. 이거를 데코타일에 적용하자고 해서 오닉스 모양을 만든 건데, 요 놈은 벽에 붙이시든지 아니면 좀 넓게 보이고 싶은 공간. 넓은 공간, 조그만 공간인데 좀 넓게 보이고 싶은 공간에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화이트를 출시를 해서 요것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화이트는 좀 때가 많이 타는 형태라서. 근데도 요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지. 데코타일 베이지는 저희가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대리석 느낌으로 베이지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실제 보는 거하고 이미지 사진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베이지 사실 분들은 꼭 샘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요 느낌이 너무 틀립니다. 요 베이지색이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총 6종류만 해요. 많다고 해서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라서 한 30가지 되지요. 30가지 정도 되는 거를 갖다 놓고 제가 이미지 선정하고 조금 더 밝게 하고 조금 더 약하게 하면서 만들어낸 토모코리아의 데코타일입니다. 정말 예쁘다고 평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고, 요게 베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이제 본드. 저희는 토목 브랜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본드도 토모코리아 걸로 나오고, 요것도 토모코리아 자체 브랜드입니다. 제가 수년간 테스트하면서 저희 본드랑 저희 데코타일이랑 가장 잘 맞는 본드를 만들었는데, 회사는 금정이라는 공장이에요. 대기업들, 뭐 LG 이름 대면 아는 대기업들도 거기서 다 합청을 해서 만들고요. 저희가 만들면 똑같은 원료를 쓰고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장점이 있지요. 물론 브랜드는 저희 브랜드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저희가 뭐 기본적인 AS 같은 걸다 담보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희 본드가 하도 많이 유행을 하고, 그냥 일반인도 저희 본드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재 쓰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건데, 성능이나 이런 건 퍼펙트하지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쓰는 원료를 그대로 쓰는데, 저희는 플러스 알파에서 쓰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용량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10kg. 10kg는 14박스를 시공할 수 있어요. 저희 박스로 따지면. 그러니까 14박스니까 14평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 10kg가 너무 많아요. 보통 5박스, 6박스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장이랑 부탁을 해서 4.5kg짜리를 만들었죠. 이게 4.5kg. 영상에 보시는 게 4.5kg짜리고요. 요거는 6박스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4.5kg 갖다. 그 다음에 1kg 벽에 쭉쭉 짜서 벽에 시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게 1kg짜리인데, 요건 아직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이 1kg는 한 장씩, 한 박스씩 한 박스씩 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벽에 이걸 본드를 붙일 수, 짜서 짤 방법이 없어서 계속 구안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시험도 해보고 시연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나가는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있다 없다 합니다.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5kg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두 박스도 하시고, 그뭐 금액 자체가 많이 안 비싸니까 요 4.5kg를 소량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중에 하나가 헤라예요. 저희 할때 헤라 삼각형 조그만데 헤라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요 헤라가 1,000원인가인데 헤라를 같이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가장 얇은 쪽을 쓰시면 됩니다. 헤라를 사시면 총세 가지 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조그만 거 쓰시면 돼요. 그게 덧방이라고 하는데, 해놓고 나면 이거 묻혔나 안 묻혔나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본드는 사실 그렇게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큰 중간 거는 시멘트 바닥에 하실 때는 데코타일이 시멘트가 이렇게 먹거든요, 본드를. 그때는 조금 더 두꺼운 거두 번째 톤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첫 번째 가장 작은 걸로, 우리는 타일이나 위에 마루나 이런 데 위에다 보통 시공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코타일을 쭉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직원들이 요청을 했어요. 주의사항 그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 데코타일 영상을 같이 담았습니다. 이건 정말 서민자재예요. 어찌 보면은 인터넷에서 제가 저희가 최저 가격이라고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자신 있어 하는 자재고 공장이랑 완전 OEM에서 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요 데코타일은 계속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아셔야 불량시공이었기 때문에 이 몸은 자재는 좋은데 불량시공을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